프리 베리어블과 그리고 그럼 프리하지 않은 베리어블도 있겠죠? 프리하지 않은 베리어블 차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여기 람다 x.xy 되어 있죠. 그죠? 여기서 보면은 이 얘가 어떤 아규먼트를 가진다 그러면 그 아규먼트 어떻게 되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나요? 여기 x를 거쳐서 헤드의 x를 거쳐서 바디에는 x로 흘러가게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x와 x넛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. 두 개의 x가. 그죠? 이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베리어블 y. 이게 프리 베리어블입니다. 자. 그것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표현합니다. 예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? 보면은 xyz x.xyz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. 글자를 좀 키워 볼까요? 예, 키웠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,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?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. 그죠? z를 받았다고 하면은 z잖아요. 이 z는 뒤에 바디에 있는 x에다가 z를 넣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. 요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 z가 헤드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헤드가 요렇게 갓 이 의미로 바뀐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요 뒤에 있는 x에다가 z를 넣는 것으로서 요렇게 되는 거죠. 요렇게 돼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x를 바운드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묶이지 않는 y를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